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이 시간은 프랩의 타입 텍스트 컨트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랩 웹사이트에 타입 컨트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상 편집 가능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 가능한 문자는 키보드의 문자로 제한됩니다.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자동으로 앱에 입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입 텍스트 컨트롤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입 텍스트 컨트롤을 터치합니다. 가로 안의 내용을 보면 오직 알파벳과 숫자만 가능하다가 되어 있지만 특수 문자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콤보를 클릭하면 사전에 등록된 사용 가능한 변수의 목록을 가지고 옵니다. 변수 이메일이 등록되어 있네요. 변수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변수와 사용자 입력 텍스트가 같이 존재하면 변수의 내용만 앱에 타입합니다. 즉, 둘 중 하나만 타입되는데 우선순위는 변수가 높습니다. 시퀀스 설명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실습에 도움을 줄 게임은 폭렬격전입니다. 폭렬격전에 메일 보내기에 타입 텍스트 컨트롤을 이용하겠습니다. 변수 이메일에 이메일 주소를 대입합니다. 타입 텍스트에서 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겁니다. 메일 보내기 버튼을 이미지 매칭하여 매칭이 성공하면 버튼을 터치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메일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메일 쓰기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잠시 대기합니다. 메일 쓰기 화면인지 확인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타입 텍스트 컨트롤입니다. 메일 쓰기 화면이 나타나면 디폴트로 받는 사람 입력 부분이 활성화되고 커서가 위치됩니다. 받는 사람 입력 부분에 타입 텍스트에 선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메일 쓰기 화면 및 동작 방식은 기기,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매크로는 꼭 환경에 맞게 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테스트는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이 모두 입력이 되었으므로 키보드에서 완료를 터치합니다.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메일 전송 아이콘을 터치하여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다음 연결 동작을 대비하여 약간의 대기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타입 텍스트를 이용하여 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시간 원래 계획은 코드를 복사하여 텍스트로 만드는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야근이 좀 있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코드 복사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 차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 차장의 프랩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